안녕하세요. 자가격리 둘째 날이에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식사가 왔다고 하네요. 일단 사실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. 밥이랑 된장국 같네. 이게 뭐지? 뭔지 모르겠는 채소랑 김치, 버섯, 소시지, 제육볶음 같아요. 지금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일단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중에 먹고 싶을 때 먹어야겠어요. 지금 점심이 왔는데 사실 아직 아침도 안 먹었거든요. 시간이 이렇게 된지 몰랐네. 점심 메뉴는 동그랑땡, 김치, 쥐포, 미역, 연근, 그리고 제육볶음인 것 같아요. 제가 아침을 안 먹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점심이 뷔페식이 되었는데요. 근데 어쩔 수 없겠지만 일회용품 사용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. 일단 먼저 이건 두부국이고 이거는 무국. 둘다 맛있을 것 같아요. 조개국? 이거 조개국인 것 같아요. 제가 조개나 해산물 종류를 잘안 먹는데, 원래 페스코 할 때도 해산물 종류를 좀잘안 먹었거든요. 새우, 게 이런 거는 그렇게 자주 즐겨 먹는 편이 아니라, 근데 조개국은 시원한 것 같아요.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. 되게 궁금했는데. 약간 빨간색 물김치 같은 양념에 오이, 토마토, 파프리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. 물김치가 아닌가. 특이하네. 체코에서 먹기 힘든 버섯이에요. 여기가 약간 외지인데 원래 이 시설 자체가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거든요. 바닷가 바로 앞에. 문 열고 있으면 바닷소리가 계속 들려요. 파도가 막 철썩철썩 거리는 소리. 그게 엄청 크게 들리고 좀 심적으로 엄청 기분이 좋아요. 엄청 힐링된다고 해야 되나? 평생 이렇게 바다가 있는 곳에 살다가 바닷가 정말 1도 없는 내륙 국가에서 산지 7년이 넘었는데 웬만해 바다 소리 들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
지금 5시인데 밥 왔다고 좀 연락이 와서 가지고 왔거든. 된장국이었어요. 배추 된장국. 너무 맛있다. 국이 제 스타일이라 너무 다행이에요. 체코에서 가져온 빵 먹을 거예요. 빵이랑 이거는 땅콩버터, 그리고 이거는 버섯 파테인데 채소나 오일, 감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. 저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유통기한이 길고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음식을 찾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사왔어요. 무슨 냄새라고 해야 되지? 엄청 고소하고 엄청 고소할 것 같아요.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나왔어요. 이거 콩물이랑 여기 오목가사리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.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 저 검사 결과가 음성 나와서 지금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. 혹시나 모르니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시장에서 먹던 맛. 저녁은 어제 미리 주문한 샐러드예요. 샐러드 엄청 잘 오네요. 과일이랑 빵, 스콘 같아요. 빵이랑 버터 샐러드. 샐러드도 고구마 샐러드 같아요. 고구마에 햄 조금 있고요. 되게 엄청 잘 나와요. 얼마 만에 샐러드인가. 파인애플부터.